경기도가 다중이용 건축물 주변 주차 관리 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 금지 구역 지정을 요청한 곳중약 38%만 제대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중이용 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구영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중이용 업소들이 모여 있는 건물 인근 도로. 차량들이 뒤엉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도로 한복판인데다 주차 금지 구역인데도 불법으로 겹겹이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재난 상황이 일어날 경우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다중이용 시설 인근 도로. 소방차 진입 자체가 버거운 상황입니다. 화재가 났는데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이제 소방 차량이 진입을 못하니까 이제 초입구 입구까지 들어간 다음에 한 200m 되는 길이를 수간을 끌고 직접 끌고 가가지고 화재를 진압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다중이용 건축물 주변 주차 관리 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소방에서 주차 금지 구역 지정을 요청한 곳중 주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무려 6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에선 경기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함께 주차 금지 구역 지정 여부와 주차 금지 구역 지정, 실효성 및 화재 위험도 높은 대상 우선 지정 여부, 그리고 주차 금지 표지판 설치 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시민감사관으로서 현장 감사를 해보니 다중이용 업소 주변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도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진행한 감사로 상가 주변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현장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 제대로 지정이 됐는가, 그리고 지정을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주차금지 구역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약 4천 곳과 노선 표시가 없는 1,500여 곳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 또 주차금지 구역 지정에 세부 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